잔을 들어 건배 차고 생 많아서 우리 학교 듯한 샴페인 마셔버리자고 그동안 뒤로 돌아보지 않고서 달렸지 앞만보다 많은 것들을 놓쳤지 오늘 하루쯤은 전부 미워도 된다고 준비됐지 스토리 타임 땀이 진 듯이 널 찾고 망가져도 어때 훨씬 재밌는데 마셔 시원하게 칵테일 여기 한 잔만 더 여기 한 잔만 더 춤추자 막 춤춰 Let's dance 보기에 너 유행하는 춤 다들 멀고 물거려 눈빛으로 사인 보내 You know what I mean I said Earth Day Earth Day Let's get it 준비됐지 Story time 다 미친 듯이 널 찾고 알렉산더 찬이 피었잖아 도저 give me all the butter 오늘 나를 놓고 싶어 H4 노래 틀어 오늘 미쳐 날뛰어 걱정 말고 놀아 기사는 어차피 대표님이 yeah. 죄송합니다 다 알잖아 it's party time 다 미친 듯이 널 찾고 섹스키어 체크인 합니다. 안녕하세요. IM 체크인입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른 게 뭐냐면 벌써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네. 10월 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10월? 10월 저는 뭐 그냥 가을. 그치 가을. 가을이 생각이 나죠. 근데 아 이번 10월은 뭔가 상반기까지는 너무 덥다가 가을 겨울 진짜 갑자기 후반에 확 추워진 느낌이라 네. 가을 겨울 근데 요즘에 또 다시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또 지지부진한 느낌이에요. 빠르게 근데, 추워지지 않든 네, 또 다시 추워질 것 같긴 한데 네. 10월이 끝나가는 건 너무 아쉽지만 그쵸. 마지막을 함께하는 건 진짜 특별한 기분이 들죠. 네네 마지막을 함께한다는 거. 민희경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생 많았고 네. 오늘 또 프레시한 이 기분 그대로 우리 심야 아이돌 시작하겠어요. 자,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네. 다들 뭐 하고 있을까? 뭐 분명히 심야 아이돌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심야 아이돌 그리고 이제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수능 공부를 또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을 거고 또 뭐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 또 우리
또 야글러들 있잖아요. 야글러들. 맞죠. 네, 우리 심야아이돌에 자주 나오시는 야글러들. 네, 어느덧 연말이 진짜 훌쩍 다가온 것 같은데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괜히 뭔가 아쉽고 다시 보게 되고 돌아보게 그쵸? 되고 그렇기도 하고 홈쇼핑에서는 또 마지막 찬스입니다. 네. 이러면서 조화심 내면서 저희의 지갑을 열게 하기도 하고 게임할 때도 마지막 판이다. 진짜 막겐 막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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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막 진짜로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저기 지금 뒤에 살짝 몇 개 스킵하죠. 그럴까요? 네 너무 오래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그래요. 네 오늘 또 놀라운 손님들 맞이해야죠. 이분들 지금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에 컴백한 이펙스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똑똑 누구세요? 아, 네 저 위신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왜요 왜요 왜요? 어 체크인 시간이라고 들었는데. 아, 네 들어오세요. 아,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이펙스 금도현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펙스 뮤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네 들어오세요. 아유 마이크가 짧아서 더 허리가 휘시기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펙스 아민입니다. 네 들어도 될까요? 아, 네 들어오세요. 네 머리가 예쁘시네요. 여기세요. 안녕하세요 이펙스 백승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누구세요? 아유, 추워. 아, 추워. 이미 왔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아 얼른 네. 들어오세요. 얼른 네. 들어오세요. 똑똑똑. 누구실까요? 아, 혹시 이펙스 예양입니다. 네. 혹시 저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네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똑똑똑. 네, 이펙스 제품대요 들어가도 될까요? 예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또 누가 오실 누가, 분이 있나요? 누가 아, 다 들어왔는데요. 기현 씨 인사하고 올래요? 아 저 인사한가요? 네, 인사. 베리 한번 더 올리네요. 예. 네, 농담입니다. 자, 여러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천천히 이어폰 끼시고 네. 준비되시면 네. 준비되시면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저 네. 아이고. 이거 먼저 주시나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 시각 굉장히 예쁘시네요. 아, 이거는 제가 소중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에이드 이펙스! 안녕하세요, 이펙스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앞에 뭐라고 했는지 설명 좀 할 수 있나요? 네, 에이드 이펙스. 에이드 이펙스? 네, 이펙스가 이제 정점이란 거고 에이 숫자 에이, 8명의 정점. 네, 8개의 아, 정점. 아, 에이드 이펙스. 네. 네. 정점을 오, 오르는 그날까지. 네,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단체 인사 했으니까 우리 네. 위신님 위신님, 제프님, 동현님, 예왕님 이런 이 지그재그 네. 순으로 네.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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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펙스 리더 위신입니다. 네, 이게 처음 심야 아이돌이어서 너무 긴장되고 편하게 하고 하시면 됩니다. 무대에서 항상 멋있게 보던 선배님들이 눈앞에 있어서 지금 약간 손이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펙스의 막내 제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막내예요? 네. 막내. 네 안녕하세요 이펙스에서 센터와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 오. 금동현입니다. 아, 잠시 멈춰요. 눈에 점이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분. 안녕하세요 이펙스 메인 보컬 예왕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인 보컬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펙스의 리드 보컬 뮤라갑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펙스 귀요미 에이든입니다. 오늘 힐링하고 오겠습니다. 아 귀여워요 귀요미. 귀여워요 벌써 귀여워요. 네 안녕하세요 이펙스에서 보컬과 리드 댄서를 맡고 있는 아민입니다. 아민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펙스에서 복숭아를 맡고 있는 백승입니다. 귀엽다. 어떻게 오늘 처음 심야아이돌에 네. 나오셨는데 네. 일단 첫 인상은 어떤가요? 약간 이런 뭔가 장소나 뭐 저희 인상도 괜찮고. 네 아 딱 그 항상 영상으로만 보던데. 네. 아 맞아요. 네네. 딱 그 영상으로 보던 선배님들이 계셔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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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약간 조명이나 이런 무드가 네. 생각보다 카메라랑 네. 조명이 많죠. 아, 네. 네. 여기가 네이버여가지고 확실히 네이버 대기업이라 뭐가 이렇게 많아요. 네. 여러분들이 데뷔일로 6월 8일 맞죠? 네, 네 맞습니다. 6월 8일로부터 오늘이 143일째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 정말 많이 긴장되실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심야 때 하는 시간대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좀 편하게 네. 진짜로 편하게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그럼 저희가 또 인사하기 전에 또 야 앨범을 받았는데 네. 야 이렇게 빽빽 쓰여져 있는 오랜만에 받아요. 네 진짜
네. 그 감동이네요. 네. 선배님들의 무대를 입 벌리고 보고 예능 보면서 배꼽 잡았는데 좋은 기회로 같이 라디오 할 수 있어서 정말 꿈만 같습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꿈만 같습니다. 꿈만 같. 이거 또 보면 또 이제 포카. 나였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알찬 구성. 포카. 머리색이 달라요? 네 맞습니다. 네. 머리색이 네, 달라졌어요. 그냥 탈색하셨을 때구나. 네 그냥 네. 자켓을 찍고 네 맞습니다. 오 렌즈 이쁜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다들 키가 어떻게 됐어요? 진짜 크시던데. 네 제가 이제 184. 와 제가 176. 네. 저도 184. 혹시 아직도 성장 중인 친구들도 있나요? 다 성장 중. 다 성장 중이에요. 네, 저희가 성인이 한 명. 저는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일 큰 크신 분이 누구예요? 186. 복숭아. 186이요? 복숭아 나무 아닌가요? 복숭아 나무인데. 가까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본을 보니까 또 에이든 씨가 뭘 또. 네.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다고. 혹시 나중에 보여드려도 될까요? 필살기. 전혀 상관없어요. 필살기요. 전혀 상관없어요. 후에 필살기. 준비 되시면 말해주세요. 풀리면 얘기하겠습니다. 네. 긴장 다 풀리고 좀 이제 몸이 좀 풀렸다 싶으면 네. 언제든지 그때 네, 얘기해주세요. 네. 솔직히 데뷔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막 어디 프로그램 나가면 개인기가 보여 막 이렇게 맞습니다. 이런 거 좀 솔직히 고민이 될 것 같긴 한데 저희도 그랬거든요. 저희가 진짜 개인기 없는 그룹으로 유명했어요. 너무 많으시지 않으세요? 주원이가 진짜 많고요. 그건 혼자 했죠. 개인기 자신 있는 멤버 시키지 말자. 하지마.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 개인기 담당하는 멤버가 있긴 있어요? 네. 저희가 다 개인기 하나씩 가지고 네. 있어가지고 준비는 했구나. 네, 준비는 했어가지고 네. 근데 미안해져 이런 거 막 제가 막 되게 예능에서 시키고 이럴 때 되게 부담되지 않나요? 사실 저는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는 예능에서 개인기 그만 시켰으면 좋겠어. 재미가 없어요. 몇 년 전부터 시키는 건데 그거. 몇 년 전이 뭐예요? 우리 데뷔하기 전부터. 그러니까요. 네. 그만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뭐 개인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감사합니다. 편안합니다. 네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오늘 편하게 놀다 가시고 일단은 그리고 네. 사전에 저희한테 짐을 맡기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맞죠? 네. 이제 저희가 소지품을 하나씩 꺼내볼 거예요. 그러면 네네. 이거 딱 꺼내면 짐이잖아요. 짐. 네. 짐이니까 내 거 짐 하시면 돼요. 네. 네. 내 거 짐. 또 여기 또 비밀번호를 또 데뷔 날짜로 맞춰놨어. 이제 열어야 되니까 네, 다시. 60. 00 놓고. 굉장히 무거워요. 맞습니다. 네, 뭔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옷을 엄청 갖고 오셨네. 옷을. 먼저 하나씩 꺼내볼게요. 네. 아 이거 그거잖아요. 그 뭐라 누구 거죠? 폴리 내 거짐. 자라랑 안 나오네. 프라이타. 자라랑. 이거 그 재활용 자라랑. 내 거짐. 잘하셨어요. 혹시 열어봐도 되나요? 네. 근데 별게 없어가지고. 아 카드. 네 카드밖에 없어요. 이거 그 재활용 그. 네 맞아요. 그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지갑을 가져온 이유는 당연히 제일 소중해서겠죠? 네 맞습니다. 제일 소중하고 네. 소중한 거. 소중해가지고. 사실 이 안에 뭐가 없긴 한데 네. 이 안에서 그나마 그쵸. 중요한 거. 근데 진짜 없는데 아무것도. 그러니까 한 개 이상 있어요. 아 그래요? 한 개 이상. 아 네. 그러면 카드죠. 네. 체크카드. 체크카드. 네. 제일 소중.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지. 꼭. 잊지 말고 가져가세요. 네. 정말 꼭 티없이 막네요. 네. 네. 잊어버리는 복숭아 닮았네요. 자 다음 번으로 넘어볼게요. 이것도 갖고 네. 이건 누구 거지? 그것은 제 거지. 제 거지. 반전데. 우리 예왕님. 예왕님 거. 쏙 빼먹는 분말 스틱 차. 붓기. 네 맞습니다. 아 잘 부어요? 네 제가 그 아침에. 네. 붓기를 빼려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네. 샤워를 못하면 저거를 활동할 때는 저거를 꼭 챙겨 먹습니다. 되게 철저한 친구라 막 자기 네. 관리 엄청 열심히 해요. 원래 약간 메인 보컬들이 살짝 그래요. 저는 약간 그랬었는데 네. 저는 좀 벗어났어요.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는 제가 아침에 프로폴리스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거 네네, 여기 있다가 네 맞아요. 저도 쓰다가 지금은 안 씁니다. 네네.
많이 벗어났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다음 거 한번 꺼내 볼까요? 뭐가 맞? 아 이거 안에 맞네. 근데 이거 중간에 드시고 싶으면 뜨거운 물 갖다 드릴게요. 맛있어 이거. 자, 선스틱. 아, 선 크림 아니고 선스틱이네요. 네, 누구 거지? 선스틱이에요. 제 내 거지. 아미님. 아미님. 선스틱을 바르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크림 말고? 어, 집에 있어서. 아, 그냥 집에 있어서. 그렇죠. 네. 상관없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 중에 하나인데. 이제 햇볕이 세면은 바르려고는 하는데 이렇게 많이 바르지는 못합니다. 힘들지. 그치. 네. 스틱이 지키려고. 또 편하잖아, 스틱이. 맞아. 네, 맞아요. 아, 유통기한이 널널해요. 23년까지. 야, 오래되겠다. 널널. 한 얼마 써 볼까요? 아, 진짜. 아, 좀 썼네. 네. 썼네, 썼습니다. 여기 써 있었잖아. 여기 쓴 흔적이잖아. 이게 약간 23년까지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딱 맞춰서. 네. 다음 문과 한번 볼까요? 네. 네. 아, 이거 다른 거구나. 렌즈 아, 렌즈통이 있어요. 네. 누구 거지? 내 거지. 어, 되게 현실적이다. 위신인데. 네. 아, 저 같은 경우 이제 네. 무대를 하면 이제 아이고, 안에 있구나. 네, 컬러 렌즈를 끼는데 네, 네. 그 전에 제가 소프트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소프트 렌즈를 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바꿔 껴야 돼서 그 보관해야 될 게 필요해서 항상 아. 들고 다닙니다. 너무 오래 끼면 되게 건조하지 않아요? 저는 괜찮던데. 아, 렌즈 컬러 렌즈 괜찮아. 아니라잖아. 그러면 아니라잖아. 괜찮으시다잖아. 아, 혹시나 루테인 챙겨 먹으라고 몇 번 얘기했어. 나 먹고 있어. 아니, 먹고 있는데. 원래 처음부터 잘 꼈어요? 아, 처음 다들 아시죠. 약간 네. 렌즈 처음 끼면 약간 분명히 눈 여기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딱 누가 보면 여기 눈 위로 올라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끼려 그러면은 갑자기 반대로 뽁 이렇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상해 뒤집어지고 자꾸. 저도 그 엄청 어렸을 때부터 렌즈를 굉장히 거의 10년 넘게 꼈는데 네. 끼다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밤새는 일도 많고. 아, 맞아요, 맞아요. 컬러 렌즈를 끼고 엄청 장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전 라식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빛을 봤죠. 정말 여러분 나중에 지금 아마 나이 때문에 네. 못 하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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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네. 그 아직 성장 네. 네. 좀 더 후에 네. 렌즈 끼 눈 안 좋으신 분들은 네. 검사해보시고 자신한테 맞는 걸 찾아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멤버분들 전원이 다 렌즈 끼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힘들지 방금 않아요? 무대를 끼고 맞아요. 하고 아 그래요? 아이고. 다들 시력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막 마이너스인 친구들도 네. 있어가지고 네. 아 그래요? 마이너스 네. 친구가 많아요. 리더 위신이 제일 안 좋은 아 제가 아 저쪽이 제일 안 좋아요. 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팀에서 와. 어떻게 6살 때부터 안경 끼고 다니고 6살이요? 네. 6살? 네. 6살? 6살? 처음 한 사실 6살? TV를 좀 많이 봤나 그 애기들 끼고 다니는 안경 그거 약간 폴테 같은 거 그래서 분홍색 웬만한 안경은 다 껴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아 그냥 제가 가만히 유심히 멤버분들 얼굴을 봤거든요. 아 다 잘생기셨다. 그러니까 딱 느껴지는 게 괜찮은 그룹이야.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생기셨다. 그 뮤비랑 다 바, 아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 아, 네. 잘생기셨다. 여기 이름이 써 있는데. 아, 네. 이거는 립밤인데요. 네, 네. 든 드니 에이드. 네, 네. 니 거지? 니 거지. 이거 답이 알려져 있네. 이거는 그 저희 네. 멤버 뮤형이 선물해준 립밤인데. 아 립밤을 선물해줘요? 아 그냥 집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아 근데 네. 아. 멤버들한테 다 저희 숙소 멤버들한테 네. 다 줘가지고 선물했어요. 그래서 엄청 스윗가이. 너무 스윗하길래 맨날 바르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 이름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다 헷갈리니까. 아, 네. 다 섞였군요. 네 맞습니다. 누가 누구 거 가지고 왔냐? 아. 네. 에이든이 숙소. 제 립밤을 썼는 거예요. 네. 아니, 썼던 거예요. 근데 어? 난 얼굴 쓴 적이 없는데 아, 써져 있길래 에이든이 바로 썼습니다. 그 원래 숙소에서 쓰다 보면은 네. 그 같은 게 겹칠 때가 있는데 네. 너무 많이 겹치는 거는 이름 이렇게 써놓는 게 좋아요. 네, 아, 이렇게 맞아요. 써줘도 없어지는 게 많아가지고 네, 저희도 네. 팬티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어요. 뒤에다가 이름 써놓고 아이예요. 혹시 아 뭐 아 네 양말 포기했습니다. 아 없어지는 거죠? 이제 양말 네, 그냥 포기했어요. 주인 찾는 거 포기하고 양말은 심지어 세탁기에 넣으면은 하나씩 없어져요. 네 맞아요. 진짜 진짜 없어져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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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누가 먹나 봐요. 세탁기에 먹는 거. 그 세탁기 귀신 있다 그러잖아요. 양말 귀신. 좋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아 옷이 아 설마 이거는 교복. 두두. 아 진짜 교복이네? 네 진짜 교복. 맞습니다. 실제 착용. 아 이거 교복 누구 거지? 내 거지. 뮤님 거. 와 교복
한림. 야. 네, 맞습니다. 네. 한림. 아, 안감 뭐예요? 안감 뭐야? 안감. 안감 뭐야? 아, 너무 화려해. 안감 야무져. 야. 잠시만. 진행해 주세요. 아, 네. 진짜로 갖고 입는 걸 가지고 오신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거 팬분들이 입은 거 많이 봤어요? 어, 근데 팬분들은 많이 아직 못 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한번 입어볼까요? 오, 오 그럼 딱 입어. 어차피 지금 네, 셔츠 입고 계시니까. 딱 와이셔츠. 딱 교복이라. 오, 좋다. 교복핏. 근데 이거 1년 뒤면 못 입으니까. 졸업을. 안 입지 않나? 네, 뮤형이 또 핏이 엄청 좋거든요. 맞아, 모델, 모델. 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서서 입어주세요. 오, 서서 오, 입어주세요. 벌써. 서 주세요, 서경민 씨. 서. 마침 옷이 저 오늘 입고 오신 옷이 교복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오 멋있어. 약간 드라마에 나오는 약간 네. 전교 회장 같은 그런. 아~ 야, 잘 어울리네요. 교복 갖고 오신 이유가 있었네. 너무 네. 잘 어울리시네. 맞아요. 사실 제가 고3이라서 네. 곧 졸업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아쉬워서. 네 이제 못 입을 것 같아서. 어 동현 씨랑 같이 치학교를 다녀요? 네, 저희 같은 반입니다. 같은 반 짝꿍이에요. 같은 반. 짝꿍이에요? 네. 네. 짝꿍까지? 네. 데뷔하기 오. 전부터 같은 반이었어요? 네, 사실 네.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제가 뮤를 캐스팅했어요. 네. 아~ 같은 반에서 아, 그쵸, 그쵸. 같이 데뷔하려고. 오, 진짜로? 네. 네. 회사에 딱 소개를 시켜드려가지고. 아, 친구가 또 이렇게 이런 비하인드가. 와, 신기한 캐스팅. 야. 되게 신기하네. 같은 반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둘 다 된 건 처음 봤어요. 네. 원래 대부분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 네. 너무 아쉽게 막 이렇게 다른 길로 가거나 하는데 두 분 다 이렇게 되는 거는 또 처음 뵙네. 운명이었다. 아, 신기해요, 신기해요. 약간 서로 반에서 어떤 친구들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저희 뭔가 제가, 이런 그 네. 지금 활동할 때나 이럴 때랑 다른. 아 저희는 둘 다 친구가 없는 친구. 아, 네. 아, 서로가 친구. 서로가 친구. 서로가 친구. 워낙 바쁘다 보니까 네. 친구 사귈 시간도 없군요. 네. 안타까운 소식 들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거 갖고 와서 이거 보여줘도 되는 건가? 아 붙어 있긴 해요. 아, 잘 가렸네요. 예. 네. 여기는 뭐 이거 누구 거지? 내 거지. 이거 뭐 찾아볼까요? 아, 잘 나왔네요. 자랑하고 민증을 가져왔어요. 네. 어, 이유가 뭐죠? 아, 제가 사실 자랑하려고 가져왔어요. 어떤 자랑을? 이제 딱 민증이 나왔다. 네. 제가 2개월 뒤에 성인이 들고 되거든요. 아, 네. 이제 이렇게 탁 붙이고. 저도 성인이에요. 첫 공개인데. 네. 이렇게 자랑을 하게 돼서 어, 네. 목이 지금 목이 메이는 거예요. 두 달밖에 안 남았어. 너무 감격스러운 거. 벌써부터 울컥하는 거야. 두 달밖에 안 남아서 지금 울컥한 거예요. 아, 네. 그 느낌 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랑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사진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네. 드는 사진으로 했겠죠. 네, 잘 나와가지고 네네. 바로 이렇게 딱 했습니다. 민증을 가져오신 분은 최초예요. 최초 공개. 별의별 막 아령 네. 아령도 보고 또 뭐뭐 나왔었죠? 뭐 진짜 신기한 거 많이 나왔었는데 무슨 막 젤리 차 무슨 가루 뭐 VR 안경 그 기계 뭐 이런 거 다 나왔는데 민증을 갖고 오신 분은 또 처음. 뭐 하고 싶어요? 이제 딱 두 달 뒤면 그건 이제 편의점 가서 아, 하이네켄 네. 딱. 저는 어떻게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네, 네. 새벽 PC방 아~ 새피 네, 새피 아, 로망이죠. 네, 새피. 딱 친구들과 함께. 왔어 왔어. 부럽다. 뭔 게임이에요? 잠깐 봐도 돼요? 아, 무슨 게임이에요? 저 진짜 게임 다 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웬만한 거 다 해요. 네, 진짜 다 해요. 아니 옛날. 우리가 갖고 있는 민증이랑 좀 다른데 이거. 네 맞아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다. 언제 바뀐 거예요? 작년인가?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네, 바뀌었을 맞아요. 때 바뀐 거. 한번 잃어버려야 되나? 제발 급해야 되나? 근데 달라요, 사진이 달라요. 지금보다 완전히 더 어려 보이시는데. 맞아요, 이게 너무 민증을 빨리 만들고 싶어서 네. 그 고등학교 2학년 생일 네. 지나자마자 바로 찍었어요. 1년 새 이렇게 많이 커지셨구나. 네. 혹시 충청도 출신이에요? 어, 네. 충북 옥천. 아, 저는 네.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오~ 네. 서울 사람이긴 한데. 네. 아, 거기서 태어났어요. 아, 네. 어머니가 거기 분이요. 여러분, 소외감 느끼죠? 저 서울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바로 와가지고. 근데, 뭐, 멤버분들이 전부 다 이게 예명이 외국어던데, 전부 다 네. 한국인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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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신기했어요. 저는 뭔가 약간 비주얼에서도 살짝은 이국적인 네. 느낌이 나서, 네. 아마 뭐, 한 분에서 두 분쯤은, 뭐, 누구 혹시 저는 그 볼 때 일단은 우리 에이든 네. 아 그죠 그죠 에이든을 약간 많이 듣죠 네, 네. 많이 들 캐나다 에이든이랑
캐나다 살았어요? 에이든이랑 느낌이 에이든이랑 뮤님? 아, 딱 저희 두 분 정도? 그럴 줄 알았는데 전부 다 한국인이라고 네, 써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고향이 다 어디예요? 다들? 한 분씩 네. 얘기해 볼까요? 아, 저는 서울입니다. 네. 저는 충북 옥천. 옥천. 네. 저도 서울입니다. 서울. 네, 저도 서울. 서울. 네, 저도 서울. 서울. 아. 저도 서울입니다. 아. 서울. 어? 저도 서울입니다. 어? 서울. 뭐야? 저도 서울. 네. 다 서울이네. 네, 네. 좀 그래서 아쉬운 게 있어요. 왜요? 사투리 쓰는 멤버가 한 명도 그러니까요. 없어요. 맞아요. 안 써요, 사투리? 네, 저도 네. 저희 지역도 약간 네. 표준어를 많이 쓰고 그나마 네. 쓰는 게 막 뭐 하는 겨 약간 이런 네. 거. 아, 네. 뭘 그래요? 그러는 겨 약간 네. 이모들. 네, 네. 맞아요. 이모랑 삼촌들이 이렇게 쓰죠. 네. 아직 근데 하나 남았어요. 신기하다. 거의 다 서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어떻게 저는 광주고 어. 광주.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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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대구인 사람이면서 분당인 사람. 어. 뭐. 선우 형, 나 민혁 다 서울이잖아요. 네. 그쵸. 오. 오. 다양하시다. 오. 오. 뭐 이거 누구 거죠? 내 거짐. 한 명밖에 없지. 이게 막내 짐. 제프님 거. 여기가 있습니다. 닫혀 있어가지고. 아, 좋은 옷이네. 뒤를 보여줘야지. 좋은 옷, 좋은 옷. 좋은 옷, 좋은 옷.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얘기해주세요.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고 처음 산 옷입니다. 야, 아, 아, 처음 플렉스한. 네. 아, 처음 플렉스한. 플렉스. 회사를 들어온 지 얼마나 된대요? 제가 작년 2월달 중학교 3학년 때 들어왔어요. 작년이 중학교 3학년인데 아, 아까 막내라고 하셨구나. 네, 아, 지금 고1 고1입니다.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세 명이 고1 이렇게 세 명이 네, 막내. 네. 막내가 세 명. 여기부터 고2, 고3, 네. 성인. 그래서 이거 살 때 약간의 뭔가 뭐 고민이나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요, 이건 너무 사고 싶었어요. 아, 아 애초부터 사. 아, 네. 아, 충동 구매가 아니군요. 네.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네. 아, 이렇게 막 모은 다음에 난 저걸로 사야지 하고 네. 사신 거예요? 네. 아, 장바구니에 뭐... 3개월 정도 있었구나. 네. 사실 이게 아... 그렇게 막 싼 금액은 아니죠, 아니죠. 저희가 그렇죠, 그렇죠. 뭐 저희도 사기 힘드니까. 용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아, 용돈 모아가지고 사 사놓으세요. 그 그만큼 되게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네. 저기 네. 그 배지를 하나 달아놨는데 네. 저게 원래 오염이 됐거든요. 아. 근데 안 지워지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아, 어떡하지? 버리긴 너무 아까운데 해가지고 배지를 달아. 아, 센스 있구나. 무슨 오염인가? 아유, 죄송해요. 오염당했어요! 오염당했어요. 오염당했어요. 아! 어떤 오염인가요? 그 세탁기에 돌리고 나니까 핑크색이 묻어있더라고요. 아~ 어? 뭐 핑크색이면. 그거. 어? 아, 그런 게 있나? 핑크색. 저기. 범인. 범인. 복숭아야. 네. 범인. 우리 백승님이. 아, 예. 금속. 뭐 그거 기름 같은 거 네, 아마 그거 넣으면 그 흰색이 자연스럽게 네, 묻어서 그렇게 된다고 해요. 하더라고요. 네. 진짜 아끼는 옷인 거죠? 네, 그럼? 가장 아끼는 옷입니다. 그럼 우리 동갑 포함 형들에게 한 명한테만 빌려줄 수 있다고 치면 오, 진짜 기나게 형이 이쁘게 잘 입고 대신 이걸로 뭐 아, 너 아까 뭐 안 뽑았음 이런 거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나도 이쁘게 잘 입을 수 있는 걸 이제 아니 이제 막내 사랑을 누가 제일 많이 받냐 이거니까 나도 이쁘게 입을 수 있어. 형. 내 좀 잘했지 옷을 사랑해 나보다 없어. 아, 내가 좋은 옷 고민. 오, 저는 에. 아민이 형 드립니다. 오, 이유가 뭐죠? 어, 이건 뭐지? 저 의외네요. 교복 갈 때 한번 아, 교복이랑 같이 에.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학교 많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스타일링까지 아~ 같이 교복에다 입고 스타일링까지. 야, 착하네. 스윗한 막내네. 스윗한 막내네요. 저희가 지금 짐을 다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거 야무지게 잘 챙겨 놓을 테니까 아, 네. 끝나고 가끔 안 가져가시는 게스트분들 저희가 갖다 드리는데 꼭 가져가시길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꼭 챙겨야 하는 거. 민증은 꼭 가져가시죠. 큰일 나지. 아, 짐도 풀면서 이제 조금 분위기를 브레이킹을 가진 시간을 가진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빵빠레 한번 올리고 시작할게요. 빵빠레. 자, 그룹 EPEX 두 번째 미니 앨범 사랑의 바이폴라 파트 2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사랑의 서로 네. 첫 번째 컴백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앨범 소개 같은 거 할 때 어느 분이 하세요? 네, 앨범 소개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아, 리더가 네, 리더. 오늘은 리더가 다른 분이 해볼까요? 좋습니다. 원래 이런 게 약간 아, 네. 잠깐만 지금 너가 딱 봤을 때 가장 긴장하고 계신 아, 복숭아 복숭아야 아, 네. 백승이 한번 네. 얘기해볼래요? 저희 바이폴라 파트 2 사랑에서는
바이폴라 파트 1 불안해서를 이은 2집 앨범인데요. 네네네. 네. 불안해서를 이은 네. 불안해서는 이렇게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각종 네. 불안함을 이렇게 저희 곡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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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편하게 그 사랑에서는 편하게 그 아 너무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네. 이렇게 애완 그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고 이성 가족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네. 이렇게 곡으로 꽉꽉 눌러 담아놨 아~ 그래서 그 고양이라고 하는구나.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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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의 고양이. 네. 오~ 오~ 제가 봤어요. 네, 봤어요. 다 봤는데 봤어요. 첫 번째 이제 뮤비를 딱 보고 있었는데 오, 괜찮아. 되게 좋아하는데 없지. 또 봤는데 이미지가 갑자기 확 바뀐 거예요. 아~ 첫 그거 파트부터 누나 고양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 전에 보면서 막 이러다가 진짜, 되게 반전이네. 아, 그러니까. 근데 진짜 고양이 같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가장 고양이 같은 에이든. 혹시 우리 리더님이 더 뭔가 너무 덧붙일 말이 있나요? 잘했는데 네네. 할까요? 했는데 아 마음에 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마음에 듭니다. 좋았어요. 패스. 좋아요. 해냈다. 이번이 또 첫 컴백이죠. 네. 네. 데뷔 네, 후 첫 컴백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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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후에 내는 앨범이다 보니까 첫 컴백이죠. 느낌이 약간 다른가요 컴백이랑? 아 저기 데뷔랑? 네. 네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말하셔도 돼요. 아 제가 이쪽 보고 말해서 그런 거예요? 네 약간 네. 데뷔 때는 이제 긴장으로만 둘러싸인 네. 느낌이었는데 이제 컴백은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번 거. 네. 약간 모니터링 같은 거를 제일 잘하는 멤버가 있나요? 모니터링. 다 사실 다 같이 다 같이 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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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고기도 해서 같이 피드백 같이. 그 모니터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거 하면서 진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서 뭔가 막 조언 같은 것도 많이 해요 멤버들끼리. 네 피드백은 진짜 저희 항상 뭐 할 때마다 피드백은 서로 하고 있어요. 네, 네 피드백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그룹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컴백을 이제 하는 거니까 했으니까 뭔가 데뷔 때보단 조금 자신감이 있어요. 생긴 것 같아요. 네. 자신감이라기보다 데뷔 때보다 긴장을 덜 해가지고 여유가 네. 좀 네. 여유가 생기고 그게 자신감으로 말 잘할까. 감사합니다. 좋아요. 너무 귀엽네요. 신기한 게 있어요. 뭐요, 뭐요? 그 첫 컴백을 했을 때는 네. 라이벌로 데뷔 때 나 자신을 두기도 하거든요.라는 말이 있는데. 아, 나이. 그렇죠. 데뷔 때 나 자신을 라이벌로 둔다. 그러니까 좀 더 성장한 네. 그 모습을 네. 보고 싶어서. 네. 네. 그렇게 하는 거군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혹시 멤버들이 이제 서로 보면서 전 앨범보다 확실히 갑자기 눈에 좀 많이 툭 튀게 좀 많이 늘었다 이런 멤버 있나요? 우리가 한 앨범 차이긴 돼. 하지만 자기여도 상관없어요. 자기 별 시간이어도 돼. 자기가 봤을 때 좀 많이 좀 뭔가 많이 발전했다 전 거보다. 아니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난 이게 좀 더 나아진 것 같아. 알겠습니다. 한번 얘기해볼까? 네. 네. 이런 거 저는 무조건 접었거든요. 네, 무조건 접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셔도 돼요. 네. 네 누구 해볼래? 해볼래? 함부로 말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확실히 좀 더 밝은 곡이다 보니까 표정 같은 게 좀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아요. 오케이. 자신이. 자신이. 우리 아미님은 자신을 뽑으셨어요. 자신 뽑아도 아니 그냥 자신으로 하시죠. 좋아요, 좋아요. 자신으로 다 같이. 아 자신이 늘은 점으로 가죠. 네. 다음 분. 저도 이게 불안해서 저희 락다운 때는 솔직히 힘들면 그냥 힘든 표정 지으면 됐었거든요. 맞아요. 되게 세가지고 곡이 근데. 사랑에서는 이렇게 되게 되니까. 밝은 곡이니까 크게 웃고 해맑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잘했는데? 좀 잘하는데? 뭔지 알아요 저 보였던 것 같네요. 내가 굉장히 컨셉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컨셉이 좋습니다. 우리 백승님 뮤님 저는 저는 이제 1집과는 다른 컨셉이다 보니까 좀 저를 좀 잘 내려놓지 않았나. 네 이제 내려놓는 거 필요하지. 아 전에 앨범에 그 너무 달랐다 보니까. 네. 오 다들 말을 잘하시네요. 내려놓는다는 게 뭔가 무슨 뜻인지 좀만 더 얘기해 주세요. 그 살짝 제가 뭐 이렇게 애교 같은 걸 잘 못하는. 네 이렇게 뭘 잘 못 표현을 했는데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타협을 했다. 네. 네, 진짜 버린 거 했어. 진짜 중요합니다 그거. 너무 중요해. 저희 그 멤버 중에 주원 씨라고 있어요. 진짜 데뷔하기 전에 세상 힙합 전사였어요. 이제
많이 타협을 한 뒤에 막 어우 애교가 누르면 나와요 그냥 뭐 자판기 빡빡 바로 나와요. 에이든님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약간 아쉬운 게 좀 많았거든요. 춤이라든지 네. 이번에 네. 랩이 원래 제 래퍼인데 네. 보컬 파트를 맡아서 이번에 오. 노래랑 춤 관련해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랩은 약간 잠시 내려두고 네. 그 네. 춤추면서 노래 부르기 괜찮던가요? 아 보컬을 상당히 힘들거든요. 아. 그렇죠. 보컬 보충입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 좀 더 이쁜 모습으로. 아, 좋아요. 네, 오케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에이든이 가장 눈에 띄게 발전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리더가 또 이거 멤버를 또 챙겨주네. 딱 컨셉에 완벽 이입했다. 그냥 고양이 그 자체가 됐어요. 네, 인정. 자 우리 동현님. 어 이렇게 되면 저도 자기 칭찬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곡 표현력이 좀만 네.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네, 좀 더 이제 깊게 뭔가 표현을 하려고 하고 네네. 뭔가 전달을 더 확실하게 해주고 싶어 가지고 곡 표현력을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아, 곡의 이해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네, 오. 좋아요. 예왕님, 저는 1집 때. 눈이 짝짝이었는데 갑자기요? 이제 2집 때는 카메라를 보고 이제 눈 크기를 맞출 수 있는 정보가 됐어요. 그게 조절이 돼요? 네, 약간 왼쪽을 더 크게 뜨면 양쪽이 비슷해 보이더라고. 오, 신기하다. 우와, 대박이다. 이게 그것까지. 진짜 모니터를 네.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이게 모니터링. 이게 모니터 효과예요. 네. 우리 리더님은 아까 그 픽 그대로 가시나요? 네. 아, 픽 그대로 가요. 네, 그대로 가겠습니다. 저는 저는 보컬이 좀 늘지 않았나. 메인 래퍼인데. 메인 래퍼의 보컬. 아 래퍼 노래 잘할 수 네. 있어요. 보컬이 좀 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컬이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덟 분의 자기 자랑 시간을 가져봤고요. 오늘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네. 네 이펙스가 8명의 소년들이 모여 8개의 정점을 이룬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많은 정점을 찍을 이펙스를 응원하는 의미로 심야의 노래에서 제안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제 패키지 이름을 외칠 건데 우리 멤버들 다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부스터 하면 패키지 같이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케미를 정점까지 끌어올릴 부스터 패키지! 자, 아이돌 그룹이 정점을 찍기 위해 꼭 필요한 거. 멤버들 간의 케미입니다. 맞습니다. 케미입니다. 아, 이걸 최고치까지 끌어올릴 케미 부스터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자신 있지? 자, 정답을 맞출 때마다 구슬을 하나씩 모을 건데 8개를 다 모으면 케미 정점에는지 원기옥을 발사드리고 좀 어디다 생각이 좀 안 네. 떠오르죠. 이 화면에서 네. 팍 하면 원기 팍 해서 나올 거예요. 근데 원기옥이 뭔지 아시나요? 네. 아, 네. 네. 아, 알아요? 네. 드래곤볼. 드래곤볼. 다행이다. 어떻게 알아요? 봤습니다. 봤어요? 네. 그래요? 일단은 저희 TV를 보시면 기현 씨 보실래요? 네네네. 일단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나. 오! 살짝 빗나갔다. 아, 다시 한번 좋았어. 못 본 걸로 하고. 하나, 둘, 셋. 좋았어. 이번에 우리 완벽해. 아, 아주 좋았어. 창규 씨도 있어요. 해야죠.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좋았어. 우리 오늘 호흡 잘 맞아. 잘 맞아. 뭐 간단한 게 이 정도 힘이 있고요. 오늘 퀴즈 정답 다 맞추면 또 단독샷 특효 드리려고 또 준비해놨고 멤버들끼리 퀴즈 중간에 질문도 할 수 있고 힌트도 줄 수 있어요. 뭐 서로를 잘 알아야 이제 맞힐 수 있다는 거겠죠. 네. 자, 첫 번째 퀴즈 우리 리더 위시에 관한 퀴즈입니다. 네. 자 보여주세요. 지금 살짝 조명 때문에 안 보이는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사랑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땡땡땡땡땡땡이다. 땡땡땡땡땡이다. 네, 제가 글자 수까지 여섯 글자예요. 땡땡땡땡땡땡이다. 감이 안 잡혀. 여섯 글자? 네. 살짝 힌트 줄래요, 신님? 아, 네. 살짝. 이것은 좀 재미. 솔직히 위시지 재미있게? 네, 저 약간 문과적으로 하진 않고 재미있게 갔습니다. 위시님이 사랑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솔직히 이펙스? 오 진짜 근데 네.
갑은 너무 모범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안... 너무 빗나갔어요. 아, 완전히 이 그럼, 주제를 벗어난 쪽인 것 같아요. 와, 네. 감동적인 이런 게 아니에요. 아, 약간 음식 쪽. 왔어요? 치킨에 닭다리? 거의 다 왔어. 너무 비슷해. 거의 다 왔어. 80% 거의 다 왔어. 아 이런 거야. 아. 거의 다 왔어. 저. 네네. 아민님. 불닭볶음면. 마라탕 분모자. 아 이쪽이 가까워. 이쪽이 80%. 아, 이쪽이 80%. 정답이 거의 절반쯤 왔거든요. 야, 약간 요건데 그 사랑해. 약간 의문사 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 뭐뭐뭐뭐뭐뭐 레? 아. 이런 느낌. 아. 나 알 것 같은데. 누구예요? 누구예요? 뮤? 닭다리 먹을래? 정답! 그걸 어떻게 맞췄어? 찍었어. 야, 닭다리 먹으려는 맞추네요. 야. 근데 좀 웃기긴 하다. 뭔가 팬분들한테 닭다리 먹을래? 여러분, 닭다리 먹을래요? 설마. 네. 야, 이게 되네요. 닭다리 먹을래? 닭다리를 양보할 만큼. 그렇죠. 치킨 좋아하시나요? 리더야. 너무 사랑합니다. 아, 치킨 사랑해요? 네. 제일 그 약간 뻑뻑살을 좋아해요? 부드러운 살을 좋아해요? 당연히 부드러운 육즙 가득한 살 좋아합니다. 치킨 어떤 치킨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좋아하는데 네네. 일단 그 황금 올리브. 황금 올리브? 황금 올리브? 저 여기 있을걸요? 네. 볼까요? 어 진짜요? 네. 아 이거 황금 올리브 치킨 있으니까 끝나고 가져가세요. 예. 한 네 마리 드리면 되나요? 진짜요? 뿌링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뿌링클이랑 뭐 황금 올리브랑 적절하게 드릴게요. 몇 마리 먹죠? 다섯? 진짜 너무 많이 먹어요. 진짜 많이 먹어요. 여섯 마리? 그렇게 주시면 예. 그러면 일단은 치킨 한 마리 확보하시고 여러분들 아직 구슬 토크가 남아 있으니까 할 때마다 뭐 저희가 그쵸. 뭐 드리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치킨 한 번 먹었습니다. 닭다리 먹을래. 네. 네. 좋습니다. 나 이렇게 맞췄으니까 저희가 구슬 모은 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 진짜 여의주다. 하나 샀어요. 한 개 딱 하나 샀어요. 멋있는데? 좋습니다. 해리포터 느낌이다. 약간 그 스톤. 스톤. 아 이거 이거. 다음 퀴즈. 다음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씨의 퀴즈 주세요. 네. 나는 땡땡 땡땡 땡땡땡 땡땡땡. 좀 외롭다. 열자예요. 열자. 열자. 진짜 어려운데. 열자. 땡땡땡땡땡땡. 일단 이거는 앞에는 혼자 아닐까요? 약간 땡땡이니까. 그게 앞은 아닌데 뒤에 두 번째 아니에요. 근데 있어요. 저기 보세요. 앞은 아닌데 어딘가에 있어요. 네. 앞은 아니야? 땡땡. 제일 앞에는 아니에요. 형이 외로울 때. 내가 거의 다 왔어. 뭐야? 이거 두 개 섞어. 신기하네. 밤에들이 잘하네. 형이 혼자 외로울 때? 아 외로울. 밤에라고 얘기했어요 방금. 밤에 혼자 밤에 외로울 혼자 때. 일어났을 때. 아니야. 그러니까 뭐 했을 때 아닌가 상황이. 약간 혼자 씻고 나왔을 때. 그치 그치. 거의 다 왔어. 와 진짜 잘한다. 밤에 혼자 잠에서 깼을 때. 아 잠깐만. 비슷해. 밤에 혼자 잠에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자 외롭단 말은 이미 뒤에 있어요. 땡땡땡땡땡. 외롭다가 마지막이었어. 밤에 혼자 잠에서 깼을 때. 거의 다 맞았어요. 밤에 혼자 깼을 때 외롭다. 아 그거를 약간 다른 식으로 좀 어렵네요. 문과 형. 밤에 혼자 아니, 꿈에서 문화? 깼을 때. 밤에가 아닌가? 그런가? 꿈 밤에 맞아. 밤에 맞아. 밤에 맞아. 밤에 혼자 밤에 혼자까지 맞아요. 꿈에 꿈에서 있을 때. 밤에 혼자 뭐야? 아 아닌데. 밤에 혼자 깨어 있을 때가 아니야. 밤에 혼자 깨 있을 때. 자, 이걸 잠깐만 잘 봐봐요. 잠깐만 다른 말로. 자, 밤에 혼자 일어나 있을 때. 그렇지. 오케이. 아 어려운데 잘 맞추시네요. 좋습니다. 밤에 혼자 일어나 있어요. 밤에 혼자 왜 일어나 있어요? 아 이제 제가 이제 그 약간 감성을 좋아해요. 아, 비웃는 소리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밤에 혼자 이제 가끔씩 그 작업 하거든요. 네네네네. 작사 할 때마다 이제 그냥 외롭더라고요. 멤버들 다 자고 있고. 아, 진짜요? 네. 저 너무 좋던데. 밤에 혼자 있으면. 그게 네. 저는 그럴 때마다 사실 네. 저희 에이든이 저희 숙소 4명 살고 있는데 네네네. 저희 에이든이 저희 약간 에너자이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깨워서 약간 앞에 세워두고 싶어요. 너무 행복해요. 텐션 조절용으로. 텐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텐션 조절용으로. 네. 근데 밤에 혼자 일어나서 그 외로운 기분을 좀 만끽하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죠. 맞아요. 저 그거 좋아해요. 좋아하긴 해요. 아, 네. 오히려 그게 또 그 감정의 원천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사담이긴 한데 저는 어제 일어난 기억이 없는데 분명히 방에서 잤거든요. 네. 근데 일어나 보니까 거실에 있더라고. 백승 씨도 저희 저희 네. 정말로 진짜 뭐 술 같은 거 입에 전혀 안 댔고 그냥 평범하게 잤어요. 네. 저도 평범하게 잤는데 네. 제프 목격담으로 제가 정수기에서 물 떠마시고 있었다고. 이건 좀 물을 마시고 제가 말을 걸었어요. 형 뭐예요? 형 장꼬대 아니죠? 이러니까 아니야 하고 가서 자고 기억이 없대. 말해보니까 기억이 없어요. 아니 물까지 먹을 정도면 심한 신기하네요. 네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자 다음 뮤씨의 퀴즈 나갑니다. 뮤키즈. 자 내가 가장 최근 구매한 것은 땡땡땡땡땡이다. 아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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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아니에요. 과 맞아요. 과는 두 개구나. 네. 제가 사실 이거를 뮤랑 어제 엊그제 얘기를 해가지고 아 알아요? 네, 저는 마지막에 아, 많이 안 나올 때 아,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땡땡과 어, 아, 땡땡과 우리 막내 한번 맞춰볼까요? 일단 중간이 과예요. 과 이불과 베개. 나도 그렇게 생각. 약간 네. 그런 천이 들어간 건 맞아요. 오, 천, 힌트를 줄까요? 천? 네. 네. 커튼과 커튼. 수건? 어, 접근 좋아요. 옷 접근 관련 좋아요. 아닌가? 옷. 우리 몸이랑 관련. 좀 가깝죠. 옷이다. 어, 나 어, 알 것 같은데. 어, 알 것. 어, 나 알 것 같은데. 속옷과 양말. 어? 어? 오늘 타율 좋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아? 오, 맞아? 어, 진짜 잘 맞았어. 이 많고 많은 문제 중에 이게 나올 줄 몰랐어. 아니, 어떻게 맞췄어요? 그 천이라고 했는데 이불 아니고 뭐 아니고 몸에 다 있고. 몸에 다는 있고 근데 아~ 옷을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네. 그래서 속옷과 양말 이런 식으로. 야 복숭아. 복숭아. 네. 네. 너무 웃긴 게 네. 제가 오늘 아침 빨래 건조대를 보고 왔거든요. 네네. 근데 팬티에 어 속옷에 약 그 아, 속옷에 괜찮아 괜찮아 이제 수요일 이렇게 써 있는 거. 진짜로? 수요일이야. 그러니까 원래 원래 디자인이 그렇게 써 있는 거. 아 디자인. 아, 아, 네. 아, 팬티를 입어야지. 많이 샀어요. 뭐야? 어, 뭐야? 나 이해 못했어. 팬티를 엄청 많이 샀어. 아니, 속옷에. 어, 속옷에. 잠깐. 속옷에. 제가 당황하신 거 알겠는데 마이크에 입을 대고 말하셔야지 목소리가 나가죠. 많이 당황했네. 수요일날 입어야지 하고 쓴 거 아니고.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좀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좀 허전하더라고요. 네. 팬티 꾸민 거야? 와 진짜로? 아 진짜로? 그냥 아니라. 그 마이크 좀만 가까이 대요. 그 팬티를 여러 네. 엄청 많이 샀는데 양말이랑 같이 샀는데 그 요일에 적혀 있더라고요. 아, 아 적혀 있었어. 아, 속옷에 네, 적혀 있던 거. 그 웬즈데이라고 적혀 있어. 디자인으로 그래서 웬즈데이. 웬즈데이. 여러 가지 종류를 샀지만 그 중에 한 종류가 아, 요일에 써 있었다. 어, 나, 나름 효율적이네요. 어, 괜찮다. 아. 그 브랜드가 웬즈데이 아니면 그게 하는 게 먼데이부터 썬데이까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오, 와우. 오, 와, 와, 그럼 좋아. 수요일날 입으려고. 괜찮다. 그럼 난 아, 내일을 살겠어. 여기 맞춰서. 아이디어 상품이네. 아, 아, 좋습니다. 여태까지 모은 구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야. 색감이 다 다르네. 색감이. 창규 씨. 짱. 다음에는 아민님 퀴즈 주세요. 숙소로 돌아와 멤버들이랑 땡땡땡 땡땡땡의 기억에 남는다. 땡땡땡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자주 있는 일이죠 숙소에서. 아. 야식을 먹을 때. 와우 맞아요? 맞나요 진짜? 아니 와, 아, 봤어요 진짜? 아, 안 봤어 아니, 안 봤어. 예. 일단 정답. 오. 오! 너 소름 돋았어. 어 복숭아. 복숭아 한꺼번에. 원래 정답은 야식을 먹었던 게 기억이 남는데 사실 뭐 와, 그게 그거라서. 뭘 갑자기 왜 그게 나왔어요? 일단 아민이는 집 가서 뭘 많이 먹더라고요. 아, 야식을 좋아하는 네, 야식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서 혹시 어 했는데. 근데 숙소도 네. 다른데 이걸 맞췄다는 그러니까, 게 와,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네요. 주로 야식 뭐 드세요? 저는 이제 막장 영혼의 단짝이죠. 영혼의 단짝 에이든과 네.
불막창을 네. 아, 진짜 불막창을 즐기고 있습니다. 불막창 혹시 거긴가요? 치킨 와 불막창 대박 배고파 불막창 맨날 불막창. 맨날 둘이 먹어요. 아 두 두 분 다 네. 약간 살이 안 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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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무 부러워요. 아, 진짜 살려고 너무... 먹습니다. 그거 얼마 안 가요 여러분? 그거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가요? 그게 말이죠. 시간이 좀 지나면 체형이 변해요. 맞아 체형이 변해요. 제발 운동도 하세요? 잘 안 하고 진짜로 건강 안 좋아지니까. 그래도 지금은 어려서 괜찮긴 한데 미성년자시니까 네. 어느 정도부터는 이제 먹고 바로 자지 말고 조금씩 가꾸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후에 건강 지키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오, 좋다 좋다 빠르다. 자 백승 씨 퀴즈 볼게요. 아 이거는 이왕 진짜 이왕 자 쇼케이스 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생각은 땡땡 땡땡땡 땡땡땡땡이다. 어, 왜 이렇게 일단 파이팅이 좀 넘쳐요. 파이팅 넘쳐요. 이제 드디어 컴백이다. 응, 쇼케이스는 아침이에요. 눈 뜨자마자. 눈 뜨자마자 늦게 일어나 큰일 났다. 근데 되게 좋았는데 접근은 좋았는데 지금 누가 얘기했죠? 제가 말했어요. 아, 우리 제프님 접근은 좋았는데 글자 수도 맞고 좋았는데 안타깝게 아니네요. 힌트 좀 드릴까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오늘 하루도 알겠다. 오늘 무대를 부시겠다. 오 오늘은 맞아요. 근데 오늘이 네. 앞에가 아니에요. 오 오늘은 네 오늘은? 중간이에요 중간. 백승 오늘 가보자고. 좋았어 좋았어. 아 재밌어 재밌어. 약간 다 그런 뉘앙스예요. 컴백 드디 아니 컴백 당일인. 약간 오. 이런 느낌. 아니 중간이 오늘이라니까요. 아 중간이 아, 오늘. 중간이 오늘. 아, 중간이 오늘. 땡땡땡. 땡땡 오늘 땡땡땡땡. 평소에 혼잣말을 자주 하는 스타일? 잠꼬대로. 꽤 잘 많이 하는 네.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진짜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지? 이거 좀 어렵다. 약간 중간에 오늘이? 저 표정이 그러니까 뭐야? 오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주세요. 표정으로 힌트 한 번. 힌트? 문장 그대로 드릴게요. 네. 그래. 오, 맞네. 오늘 그래 오늘이 그래 오늘도 컴퓨터 오늘 힘내 보자. 오! 정답. 뭐야? 그래 오늘도 힘내 보자. 우리 지금 누가 맞췄죠? 제가 맞췄어요. 예왕 씨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갑자기 맞췄어요. 겹치고 들어가서 딱 맞췄어요. 저도 하는 생각이어 가지고. 야. 잘 맞는 게 있네요. 기특하네요. 눈 뜨자마자 그래 오늘도 힘내보자. 사실상 이거는 살짝 형식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네 생각으로 그래 오늘도 힘내보자라는 생각이 하긴 했는데 일단 그 전에 한 생각이 있죠. 알람. 와 알람 왜 안 울리지? 제프가 깨워줬거든요. 그래 늦게 일어났어요. 네 제가 제일 늦게 일어난 것 같아요. 아, 네, 시간에 맞춰 나가긴 했는데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잘 하긴 했어요. 힘내서. 네 그날 긴장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복숭아. 다음 분 한번 마셔볼까요? 자 에이든 씨 차례입니다. 퀴즈 주세요. 자, 내 좌우명은 진짜 길다. 야, 좌우명 어렵겠다. 이게 뭐지? 진짜 어려울 것 같아. 땅땅땅. 10 땅땅땅땅. 땅땅땅땅땅이다. 네, 맞아요. 노력 들어가나요? 노력 안 들어갑니다. 정답. 노력과 정답이 벌써 나왔어요? 비슷해요. 무조건 정현이 형처럼 살겠다. 땡! 희망사항 잘 들었습니다. 정말 전혀 가깝지도 않아요. 네. 혹시 네. 인생은 한 번인데 그냥 해보자? 약간 비슷한데 이거는 제가 어떤 상황에서 많이 스스로를 독려할 때 많이 하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지? 이거는 그리고 약간 누가 저한테 영감을 줬어요. 이거는 본인이 알 거예요. 얘기하면은 지금 눈빛이 그쪽으로 해놨던 것 같은데? 여기 얘인가? 난가? 아 난가 잠깐. 이거를 그 우리 이순신 장군도 비슷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아 나의 죽음을 저기 그거 말고 살고자 하면? 살고자 뭐야 아 잠시만 복숭아 왔어요? 와 얘기 맨날 운동하면서 네.
이거 못하면 나는 계속 아, 자기 그런 스타일이구나. 네, 자기 침을 걸더라고요. 아, 그런 좋아요, 느낌이 아닐까. 아, 뭔가 도전해 보실 분 없나요? 아민, 렛츠 고. 저거요? 아, 뭐지? 예.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아, 제일 마지막 세 글자를 드릴게요. 네. 제일 마지막 세 글자. 힘들다. 어? 힘들다? 제일 마지막 세 글자 힘들다. 동현 렛츠 고. 이거 어떻게 말로 풀어야 돼? 무관심. 땡. 아. 그것도 있긴 한데 아니에요. 어, 이거 아니라고? 누가 영감을 줬지? 아, 예, 알려드릴까요? 네, 네. 아민이 형이요. 정확히 기억해. 아, 나 이거 아무거나 던져봐요. 생각나는데 네. 이거 말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 글자수에 아~ 맞춰서. 아~ 대충 어떤? 네. 일단 하면 말하면 우리가 그거를 좀 힘들다 말을 하면 더 욱 힘들다? 약간 이런. 일단 힘들다까지 맞아. 진짜 네? 비슷해요. 어?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더욱 힘들다. 더욱 힘들다. 조금 바꿔봐. 맨 마지막 두 개만 더욱만 바꿔봐요. 힘들다 생각하면 계속 계속 힘들다. 아니 아니야. 한국인들이 진짜 많이 하는 너무 방금도 아니. 얘기했어. 아 힘들다 생각하면 진짜 힘들다. 그래, 이거 뭐 다 같이 만들어줬네요. 아, 아, 잘했어요. 어, 맞지 어렵다는데 이거는 아민 제가 이제 딱 무슨 스케줄이 있고 자 침대에 올라가려는데 아민이 형 제일 힘들다 하니까 아민이 형이 힘들다 하면 진짜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별 생각이 안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하고 나니까 진짜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게 진짜 맞아, 너무 맞아.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알죠 형. 이렇게 뭐야, 멋있네, 멋있네. 멋있는 감사합니다. 멋있는 말이야, 멋있는 말. 네. 좋습니다. 다음 분을 네 예영 씨 퀴즈 바로 갈까요? 네. 네. 퀴즈 내주세요. 아, 오. 또 외롭구나. 또 외로운 거. 아, 이거 좀 씁쓸한데요? 오. 나 좀 이해돼. 나는 나 이해돼. 땡땡땡 땡땡땡 좀 외롭다. 어? 쉬운데 생각보다. 잘 모르겠다. 땡땡땡땡땡땡. 쉽다고 하신 분이 누구였죠? 3221입니다. 복숭아 말해볼까? 육자. 쉬워요? 맞지. 약간 뭐지? 뮤니와 한번 맞춰볼래요? 이게 뭐지? 다 같이 있을 때 힌트? 혼자서 먹을 때? 나도 그거 비슷한 생각했는데 그게 없어요. 그 누구가가 없어요. 다이어트. 근데 주어는 나예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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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 나. 이 네. 약간 5층에서 자주 일어나요. 아 오케이 연습실에서. 되게 뭔가 한마음으로 이거를 내 말을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런가? 그런 것 같아. 내 말을 안 들어줄. 안 들으시지 않았지만. 아 근데 그거 아니에요. 네. 아, 네. 나 제가 그냥 힌트를 드릴게요. 어? 이 예왕 씨예요. 어? 날 보고 웃을 때? 나는 나 혼자 웃을 때 외롭다? 아 거의 다 왔어. 나 혼자 웃길 때. 아유, 그거를 방금 동현 씨가 한 거를 네. 반대로 해봐요. 혼자 나 빼고 웃을 때. 나 빼고 웃을 때. 그렇지. 이거는 이게 해명을 할게요. 야, 해명. 네. 네. 갑자기. 멤버들이 막 깔깔깔 웃고 있어요 5층에. 그럼 문 열어가서 왜 뭔데 또 이런 거 빠지면 서운해가지고 왜 뭔데 이러고 가면은 갑자기 해산 갑자기 해산 갑자기 멤버들이 뿔뿔 흩어져 있어요. 그럼 왜 뭔데 안 알려주지. 재밌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 그럴 때 있어. 맞아요. 진짜. 이미 할 얘기가 끝났는데 나중에 들어. 있죠 네. 있어요. 아 무조건 있죠. 어려울만해요. 아, 무조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제프 씨 퀴즈 주세요. 나는 멤버들이랑 땡땡 할 때 좋다. 근데 이게 원래는 다른 걸 쓰려 했는데 이번 주에 이게 재밌어가지고 이걸 썼어요. 이게 벌써 약간 힌트 같은 느낌인데 가장 그쵸. 원초적인 활동 얘기할 때 활동. 나는 멤버들이랑 무대할 때 좋다. 비슷해. 활동? 아니 비슷해요. 컴백할 때 좋다. 끝나고 비슷해요. 있었던 일이. 부자니까 막 던져봐요. 아 저요. 퇴근? 그것도 좋지.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았는데 아니에요. 예. 내가 뭔가를 보고 속으로 너무 웃겼어. 뭐야? 더 어렵다. 얘기할 때 좋다. 어디서 하는 건가요? 오늘 하는 걸 연습했어.
오늘 하나 오늘 하나 연습했어? 아 멤버들이랑 연습할 때 좋다? 정답. 어 뭐야? 방금 어? 연습을 말해버렸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그러니까 거짓말 이게. 아니 이게 그게 아니라 이번 주에 왜 재밌었냐면 릴레이 댄스를 연습했잖아요. 아~ 제 멤버들이 틀리고 막 웃고 있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번 주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죠, 재밌었죠. 그걸 말해버렸네. 자 이제 질문이 다 끝났는데 굿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야, 다 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모았는데 또 약속한 또 베네핏 드려야죠. 제가 손가락을 튕기면 우리 이펙스만을 위한 특효. 네, 지금 이제 가을이죠, 여러분. 가을이죠. 가을이 되니까 여러분을 더 보고 싶네요. 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요. 누구 할까요? 동현님. 네. 오, 시작하나. 요정이 돼버렸어요. 제이스 사랑해요.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좋습니다. 어, 다 다르네요. 다 다르네요. 다음 분, 류님. 오, 잘 어울린다. 벚꽃. 오, 벚꽃. 당신의 하루를 책임질게요. 아,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데. 아, 감사합니다. 책임질게요. 책임질게요.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강렬해. 이글 이글. 열정이 불타오른다. 좋습니다. 약간 당황했어요. 나는 뭘까? 자, 다음 스윗한 멘트 상상했는데. 착. 복숭아다. 오, 귀여워. 닭다리 먹을래? 좋다 좋다. 내가 했어야 됐는데. 잘한다. 자 에이든 아 벌써 준비됐어요. 에이든 갑니다. 에이든 아이고 준비됐어요. 벌써 준비됐어요. 다른 이상한 거 하나 둘 셋. 어 새싹이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요. 귀엽네요. 우리 예왕님 하나 둘 셋. 오, 오~ 하트, 하트, 하트. 우리 앨범 같다. 하트. 어, 진짜. 사랑해. 좋습니다. 하트가 많네요. 자, 다음. 제프님. 안 되나요, 이거? 네. 저희가 쳐드릴까요? 네. 네. 신용만 해서 저희가 쳐. 하나, 둘, 셋. 오, 옛날에 인텍스 사랑해서 망관부. 좋습니다. 정석 답변. 자, 스페셜 부스터 패키지는 여기까지고요. 어, 우리 이펙스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정점을 찍으시길 저희가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다해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네. 저희가 앞에서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질문 하나만 네. 네. 그냥 네. 지금 네. 뭐 하나만 어 아까 아니면은 네 어, 혹시 필살기 아 맞다 필살기 준비 됐나요? 필살기 준비 됐나? 아 좀 긴장되는데 그냥 넘기셔도 돼요. 질문도 대체하셔도 됩니다. 아 저희 그냥 편한 네. 거를 추구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이게 개인기가 일단 설명부터 드려도 될까요? 개인기가 이제 제가 몬스타엑 선배님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이제 키스올데스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 노래를 좋아한다고? 신기하네요. 틀면서 들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익숙해져다 보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따라 불러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모창? 그거 약간 모창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이거 누군데요? 제가 보여달라 했는데 아, 저희도 안 보여줬어요. 아, 저희도 몰라요. 네. 아 혼자만 알고 있는 네. 그런 개인기가 있어요? 와, 화장실 거울만 알고 있는 네 화장실에서 많이 해요. 그 저희 눈 감고 한 봐요? 아니면은 아, 앞에서 이렇게 봐도 되지? 그렇지 내가 다 볼까? 예, 눈 모창인지 한 번만 맞춰주실 수 있어요? 아, 제가 눈 감고 마셔볼까요? 어 누군지 맞춰보세요. 아 보셔도 돼요. 아 네네 멤버들 리액션 잘해요. 네네 보완하지 않게. 네네 키솔데스 주원 선배님이 하시잖아요. 네네 분위기 위기 하시잖아요. 네네.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뭔지 알 것 같아 벌써. 예 해보겠습니다. 5, 6, 7 하나 5, 6, 7, 8 분위기 위기 오마가요 좋아 잘하는데 잘하는데 아 잘해 잘해 그러니까 한 번만 그냥 자신감 가지고 한 번만 다시 할 수 있어요? 아 잘해 잘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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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포인트를 잘 땄네 둘 셋 둘 셋 넷 분위기 위기 오마가요 소화 어디랑 지금 위기에 물어버렸어 와 아 그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그 아니 뭐라 약간 이 포인트들이 있는데 주원이가 약간 올라가는 약간 밴딩 같은 거랑 이런 거 잘 살렸네요.
아,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아, 로기잭들. 자, 우리 지금 볼 수도 있는 네. 우리 주환이한테 영상 편지 한번. 선배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좋아할 것 같은데. 사랑합니다. 자, 저희가 벌써 인사를 나눌 시간이 이렇게 떠올다 보니까 왔는데 저희가 또 체크아웃 할 때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창규 씨가 한번 해주실래요? 자, 심야 아이돌에 방문한 분만 드리는 이 한정판 키링인데요. 이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데뷔를 하신 분만 그리고 여기 오신 분만 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우리 리더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멤버십에 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네. 거부권은 없고요. 무조건 가입하셔야 되고 네, 이따가 노래 나갈 때 멋지게 사진 한방 찍을 테니까 그냥 네. 평소대로 네. 찍어주시면 네. 된대. 이제 심야 아이돌 멤버십에 정식으로 가입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 키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물 또 있죠. 선물 통이 있어요 저희가. 설렌다. 막내가 한번 꼽아볼래요? 막내가 네? 막내가 뽑아. 막내 보여줘. 할 수 있어. 설레요. 오. 보면 되나요? 네. 두둥 두둥. 한번 보여주세요. 오. 뭔가요? 호스트에게 소원한 거. 이게 아마 제일 큰 게 아닐까. 와, 진짜. 뭐 어떤 소원이 있나요, 우리 막내? 와, 이거 아 이건 잘 딱 하나. 딱 하나 들어 있는 거로. 뭐야? 잘 안 뽑혀요. 그러면... 원래 여기서 뿌링클이 제일 많이 나와. 맞아, 맞아, 맞아. 진짜요? 그럼 아까 그 치킨 하나 드렸으니까 나머지 치킨을 가는 걸로 할래요? 그 더러운 아니면 뭐 더 보자 그걸로. 보자 그거. 아 근데 막 냉장고 사주세요 이런 거.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같이 생각해볼까요? 뿌리기. 뿌리기. 윙기 어떤 거 뭐가 있지? 아 의견을 좀. 막내가 뽑았으니까 막내 하고 싶어. 한번 아까 먹을 것도 되고 우리 앨범 얘 같은 거 같이 할 수 있는 거. 한번 챌린지 있어요? 챌린지를 할까요? 네 지금 있어. 좋아요 좋아요. 그래 예. 그럼 챌린지 같이 챙겨주세요. 네네 좋습니다. 대박 좋습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진짜 잘 뽑았다. 진짜 치킨이 봤는데 네 그 BBQ가 없네요. 아 그랬습니다. BHC가 있어요. 좋아요. BHC 이걸로 아까 뭐 이거랑 또 치킨 뭐 여러 개 있을 텐데 네. 작가님이 뭐 예 네. 네. 여러 개 해서 그냥 네 보여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보내드리고 네. 네. 네 진짜 테크아웃 할 시간인데 우리 네. 배웅해드리면서 네. 이번 신곡 Do For Me 네 들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진짜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활동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you gonna do for me? 너도 내 마음과 똑같아 확신해 보여주면 돼 right now 뭘 걸어볼래 What you gonna do for me? 나 진짜 잘할 거니까 받아줘 천천히 믿어도 좋아 맘만에 what you need 온 세상을 다 너의 품에 가져다 줄 테니 시도 때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나는 그 애의 얼굴보다 뒤통수를 더 많이 본다. 우리는 같은 학원을 다니는데 걔는 항상 내 앞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럴 일도 별로 없었다. 그 애를 보고 했던 생각은 뒤통수 참 동그랗다. 칠판이 잘 안 보일 때는 머리가 크네? 였다. 그날도 별일 없이 자리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는데 그 애가 갑자기 뒤를 돌아 나를 보더니 파란색 펜을 빌려달라고 했다. 당황해서 나 파란 펜 없어! 했더니 무슨 소리야 너 파란색 좋아하잖아. 그러는 거다. 나는 걔 뒤통수만 보고 있는데 애는 언제 내가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지? 아 김치국 마시지 말자.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걸다가도 앞자리엔 더 친한 친구가 앉아있으면서 펜은 걔도 있을 텐데 왜 나한테 빌려달라고 했을까? 오만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너 파란색 좋아하잖아 라는 목소리만 남아 더 헷갈리기만 하는 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를 네. 들려드렸습니다. 이거 솔직히 뭐랄까 좀 착각 같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거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근데 그냥 저는 오해에서 끝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렇죠. 우리 문베베식 답변으로 한번 해볼까요? 문베베는 분명 저거 결혼하자는 거 아니야? 바로 이거 나온다고요. 일단 혼인 결혼식부터 때려. 일단 결혼식이고 아, 파란색 일단. 신혼여행은 바닷가네. 약간 아, 그런 그치, 느낌이에요. 그치. 네. 어, 그렇지. 약간 문베베식 댓글이면 이렇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사연 네. 보내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자 이런 사연 보내시려면 문자번호 #7117 한 통에 100원이고요. 심야 애들 말머리 달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도 체크아웃을 할 시간인데요 네 체크아웃 샤라랑 드시고 다들 주말 잘 보내고 우리는 다음주 월요일 밤 10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종모양 버튼 눌러두면 늦지 않도록 10시 되기 전에 미리 알림 보내드릴게요 지금 아이고 이, 저거는 네 야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시네요 야 오 마이 갓 아이고 자 월요일 게스트는 정말 대박적인 분들이 오는데요. 아이고. 에픽하이 선배님들이 오십니다. 이거 뭐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와 마음에 준비 좀 해야겠는데요. 이 방송이 끝나면 바로 재방송이 이어지고요. 내일 오후 5시에도 재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뮤직앱5에서는 다시 보기가 언제든지 야! 가능하니까 야!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세요. 자 오늘 끝곡은 저스틴 비버의 Changes으로 들을게요. 그럼 이만 저희는 퇴근합니다. Some days I move like water. Some days I burn like fire. Some days I wanna push further. Some days I wanna do nothing. I just wanna be the best of me.
Even though sometimes we might disagree, so that I can be the best for you. That's all I wanna do. I'm going through changes. I'm going through changes. Though I'm going through changes, don't mean that I'll change. Sometimes I'll go to sleep early. Sometimes I can't close my eyes. Sometimes I smile like it's all good, even though there's pain underneath it. I just wanna be the best of me. Even though sometimes I forget to breathe, so that I can be the best for you. That's all I wanna do. I'll be going through changes. I'm going through changes. Though I'm going through changes, don't mean that I'll change. Yeah, I'm going through changes. I'm going through changes. Oh, yes, I am. I'm going through changes. That's right. Don't mean that I'll change. Change, circumstances change, but God always remains the same.